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어떻게 믿을지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들이 자세히 주의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감동이 되고 있다면 예수 잘 믿고 있는 거고,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전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없다면 그럼 내가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주위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세상 핑계를 댑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핑계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분별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는 그대로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여기서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살 때는 세상식으로 살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가서는 변화된 삶을 살리라.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라지는 것이 그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세상 핑계댈 일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고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세상은 그저 마음 놓고 마음 풀어놓고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사는 모습 여러분이 스스로 잘 점검해 보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며 살게 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고 그리고 서로 순종하며 살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뭐 별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없어졌나를 보셔야 돼요. 찬송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서로 순종하며 산다는 말에 이게 뭐가 없어진 거죠? 걱정하는 게 없어지고 두려워하는 게 없어지고 은밀히 죄짓는 게 없어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게 없어지고 거짓말하는 게 없어지고 슬픔, 좌절, 낙심이 없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천국이죠. 뭐 내가 아직까지 육신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벌써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꿔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찬송하고 살고 감사하며 살고 서로 순종하며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만약에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율법처럼 와 닿는다면 그건 우리에겐 절망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 떠난 부모의 심정, 어떻게 그 부모에게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자녀를 둔 부모, 그에게 당신이 찬송하라고 감사하라고, 이게 율법으로 될 일이에요? 빚이 있고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들 마음대로 뒷바라지 못해주는 그 부모의 심정, 그에게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찬송할 수 없을 때 도무지 감사가 안 나올 상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찬송해야, 감사해야, 서로 순종해야 그래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서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